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한 만족할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믿어도 돼요. 이거는 세 가지 시원한 대답. 진짜 시원한 대답. 정말 이 세 가지는 꼭 믿으세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오늘 나가면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 첫째는 아주 시원한 대답.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첫째. 계시록의 결론이고 66권 성경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아주 시원한 대답 첫째입니다. 두 번째 대답. 그러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원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원한 대답.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우리 예수님도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넘어가면 보세요. 42절.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44절에 가서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은 다 동일한 말입니다. 세 가지 시원한 대답 드렸습니다. 첫째 뭐요?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둘째 뭡니까? 그러나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셋째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라 그 말이요. 깨어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참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말이요.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말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세상에 빠져 동화되지 말라는 말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사람의 미혹을 항상 경계하라는 말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성실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보면 날마다 예수 재림 기다리는 바울사도였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했다고 해서 주야로 일했어.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이 뭘 그렇게 급해가지고 주야로 일을 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 재림 임했다고 날마다 헛소문 퍼뜨리면서 빈둥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입에 반찬골을 아주 붙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말이야. 죽으라고 말이야. 우리의 삶 전부가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저녁 12시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후에 할 일 다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들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돌봐줘야 되고 직장에서 집으로 와서 그래도 잘 준비도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이부자리도 안 깔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도 해야 되죠 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가 되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좋사오니 주여 언제든지 좋사오니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 바로 가진 사람은 거뭐 시원한 대답한다고 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미혹된 말에 놀래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안 된 사람입니까? 깨어있지 않고 내 자다가 갑자기 깬 어리멍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자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깜짝깜짝 똥 무슨 자라 놀라듯이 놀라지. 진짜 그렇게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었으면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골자는 분명합니다. 시대가 폭 혼란스럽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온 것도 사실이고 또 말세라는 징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방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구체적으로 시원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일에 마음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때에 대해서. 둘째 뭐요? 징조에 대해서. 오직 우리는 주님 곧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 그것으로 모든 해답은 다 된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된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